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헬로 네이버 알파 4 공략. 이 게임이 진짜 어려워요. 이 게임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 공략을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고 아 어떻게 진행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공략 영상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헬로 네이버의 알파 4는요 저도 방금 1회차를 끝났는데 진짜 토 나오기 어렵습니다. 진짜로요. 방금 외국분이랑 제가 원래 제일 빨랐다가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외국분한테 따라잡혀가지고 유튜브 상에서는 두 번째로 2위로 깨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공략을 좀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일단은 지금은 점프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원 점프. 그쵸? 이게 함정이야 이 게임에. 그리고 이 게임의 함정은 이겁니다. 집 점프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빨간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아저씨 저쪽에 있는 문 저걸 여는 게 엔딩이 맞습니다. 엔딩이 맞는데 내가 엔딩을 오래 걸렸던 이유도 처음에 원래 원점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마지막에 2점이 되잖아요. 그 2점이 왜 되냐, 내가 보기에는 초록색 문과 빨간색 문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있죠?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풀 그리고 필요한 우산, 필요한 템들은 여러분들 풀, 우산 필요합니다. 일단 전기 내려주시고요. 이 게임은 이번에 상자 버그 이런 것들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럼 약간 얍삽한, 여기 나무 키우지 마세요. 나무 키워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저씨 아니 지하실 엔딩 있죠. 지하실 1로 엔딩을 봤어요 내가. 일로 와요 아저씨. 일로 오세요. 일로 아저씨가 안 온다면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또 약간 잔인한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박스를 하나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이걸로 푸르린. 좋습니다. 푸리님 공략 감사해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아유 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 황금사과에 파란색 열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직은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이 액자로 액자? 이걸 돌려주시면 저쪽에 있는 문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의자는 빨리빨리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어요. 이 버튼 엔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엔딩과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엔딩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키우고 싶다, 자기는 이제 농사꾼이 꿈이다 라는 분들은요 요쪽에 씨앗이 있으니까 이 씨앗 가지고 아까 그 흙에 가서 그 분무기에 물 담아서 뿌리시면 나무가 자랍니다. 정말 쓸데없어요.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문이랑 문은 다 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문 열어야 되잖아요. 이쪽 문도 지금 막혀있죠. 좋습니다. 탈출하고요. 기다려줍시다. 자, 우리가 편안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스터 에그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려면 저쪽 뒤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문으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문으로 그리고 부셔주시고 우리 뒤에 이 바로 이게 엔딩 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지만 너무 뜨거워요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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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니. 마법소사. 따라라라. 따라라라. 정말 사람의 인내심을 끝까지 테스트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내려주시고 CCTV 다 꺼주시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바로로 크고 아름다운 바로로 일단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이게 녹여줘야 됩니다. 오! 야 이게 냉동실에 있냐 냉동실에 제가 꺼놨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이잖아요. 이게 또 이게 안 될 거예요. 어 되네요.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서 여기 문 열어주시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워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어둡지만 이러면 이게 출발하면서 이것들을 다 부셔요. 박스를 다시 빠지시고 이쪽에 있는 문도 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문도 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자석 이걸로 귀찮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시 아유 씨 일로 가셔서 이 사과를 옆으로 던져주시고 이 자물쇠로 하시면 파란색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후 그러면 나가주시고 아마 또 우리 좀 그래도 깐진하게 여러분들 모노레일 타고 갑시다. 엄청난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모노레일이 있어요. 가시면은 여기 도착했죠? 가서 꺼줘요 이걸. 이걸 꺼주고 여기 길이다? 여기 정말 거지같은 길인데 일단은 우산 피고 빠른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문을 열어주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저게 꺼졌기 때문에 카드키가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잠시 요가다를 할 때가 왔습니다. 타이밍 완벽해. 깔끔했어. 완벽했어. 트리나 진짜 멋있었다. 트리나 진짜 최고였어. 프리냐 요거야. 프리냐 요거야.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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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에서 오는 거다 이거.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됐다. 아 이거 패턴도 완전 랜덤이야. 퍽! 거의가 완벽하다. 빨간 열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요. 점프해 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점프. 오른쪽 점프, 점프, 점프.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걸로 다트로 부셔버리세요. 다트는 굉장히 강력하니까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점프 점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이 위로 점프. 이 위로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신 다음에 톡톡 완벽합니다. 그래서 눈에 못 굽네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 주셔서 이거 밟아 주시고 아, 제작사 진짜 내가 진짜 사람한테 진짜 죽으라는 말은 안 하는데 진짜 진짜 걔는 좀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저주도 될 것 같지 않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조금은 제작사의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내가 웬만하면 사람 저주를 안 하는데 이 정도는 좀 저주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아까 다른 유튜버보다 제가 더 빨랐는데 따라잡힌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정신과 시간의 그 수련의 방이라니까. 드래곤볼 보셨습니까? 토! 스피드런, 스피드런. 스피드런은 간단하고 짧고 깔끔하게 공략을 완수합니다. 세이브 없어요. 말로 감사합니다. 불쌍해서 팔로우 해주셨나? 소리님 힘내시고 팔로우라도 받아가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 먼데? 나 잘 올라온다. 또 올라왔어. 아, 안 보여. 다트. 절로 가라고요? 저 빨간색?
저 빨간색 그냥 답니다 여러분. 그냥 달게요. 그냥 저기 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갑니다. 그냥 저기 가요. 나 가요. 빨간색 그냥 갑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빨리.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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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겨우 이땀에 왜서 내가 저기요. 더블 점프를 하면 된다고요? 가보겠습니다, 저도. 와! 야, 더블 점프 하니까 가네! 야, 야, 야! 와, 이 쉬운 걸! 아, 마지막에 요것만 더블 첨부만 알았었어도. 내가 세계 1인데, 아, 아깝네요. 마지막에 역전당했네, 외국분한테. 그래, 없었어. 저기만 깨면 끝이었어. 와. 헬로 네이버 알파4 여기서 녹화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 이 영상은 편집해서 지금 당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